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한 김태산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뼈 때리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점, 그 보수에 취약한 점, 그리고 이 좌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 개돼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매맞는 글을 하나 써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맞을 글을 하나 써본다라고 적었는데. 자,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 김대중 이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하나 못 세우고 있나?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북한 출신이다. 북한의 선견대로 박정희는 독재자이며 경제를 모르는 문맹자로만 알 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이라는 인간은 좀 안다. 왜냐하면 김대중이 북한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한 짓을 보았으니까. 또 김대중이 정치적 지지와 돈으로 다 망했던 김정일을 살려주는 것도 똑똑히 보았다. 또 김대중이 준 돈과 쌀로 북한의 군수 공장들을 돌리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핵폭탄 만드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현실은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였다. 첫째로 박정희는 거지 나라에 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에 들게 만든 민족의 영웅이었고, 둘째로 김대중은 국가를 반대하여 일생을 모략과 데모질이나 또 선동하고 다닌 인물이었다. 민족에게 핵폭탄의 위험을 안겨준 인간이다. 나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더러운 꼬라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 첫째, 일생 데모질을 하고, 그리고 북한 국민들을 영원히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살게 해준 김대중은 대한민국 넘버원 노벨 평화상 수상자란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김대중의 동상들이 들어서고 국민이라는 자들과 젊은이들이 그를 숭상하고 있다. 둘째, 그런데 북한보다 못 살던 한국 국민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잘 살게 만든 박정희는 독재자로 몰려서 영원히 사라져가는 비참한 현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탄생 백돌인 2017년에 애국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우표를 발간하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불허해서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애국자들이 돈을 모아서 서울시에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 했지만 박원순이 반대하여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니, 보수들이 찬성하여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막는다면 오세훈이도 박원순과 같은 인간이 아닌가? 당신들 손으로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었으면 똑바로 하도록 채찍을 들어야 할것 아닌가? 참으로 미개하다고 할 정도로 웃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존경하고 따라 배우는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천대하고 김대중을 우상화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라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내가 단호히 평가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땅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는 북한 김정은의 정치 영도가 흐르고 있고, 북한 백성들과 똑같은 사상 구조를 가지고 김씨 가문에 충성하는 국민들이 살고 있다. 일부 보수 애국자라는 국민들은 말로만 애국자인 척하며 걱정만 할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힘없는 존재들일 뿐이다. 애국한다고 주절대며 유튜브를 하는 인간들도 거의 모두 종북 좌파들 눈치나 보며 돈벌이를 위하여 온갖 뻥이나 칠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시에 5년 전에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못 세우고 서울시장 하나 똑바로 못 만드는 주제에 맨날 늙은이들 모아놓고 애국한다며 떠드는 목사나 사회 단체들도 정신 차리라. 애국 단체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4.19 때에 당신들 손으로 무너뜨린 이승만 대통령 동상부터 다시 건립하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빨리 건립해서 나라의 뿌리와 역사를 지키는 일부터 하라. 정말 애국을 하려면 종북 좌파들이 왜 김대중 노무현을 지키고 떠받드는 지부터 좀 배워라. 자, 나라 안에 국민이 따라 배우고 지켜야 할 역사와 인물이 없다면 국민은 개돼지가 되는 법이다. 정말 섬뜩할 정도로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글로 보입니다.
자, 이게 김대중과 박정희 이두 사람을 비교해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차이가 나는 인물이고. 그런데 이 김대중에 대한 이 뭔가 김대중 정신, 뭐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마치 거대한 정신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김대중은 북한 김일성에게, 아니 김정일에게 많은 돈을 갖다 줬고, 그리고 그것 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늘날 핵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평화상을 받았다.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거기에서 현실 세계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호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국민들로부터 이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프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이 주체 사상 또는 이 종북 이런 세력들이 우리 공간 안에 들어와서 깊숙하게 따리를 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김태산 씨가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놨는데 왜 서울시장이 이런 보수 정책이나 보수 국민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끌지 못하고 있나? 채찍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단면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김태산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때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너무나 두 사람은 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잘못 평가받는 경우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잡아가는데, 그러나 지금은 한국은 이런 모순이 너무나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적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역사의 적폐. 자, 거꾸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 노무현을 비교해가지고 노무현이 더 앞자리에 있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뛰어난 사람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뛰어나다는 것은 선전선동이 그만큼 많이 됐다. 노무현이 한게 뭐가 있나? 노무현이 결국은 비참한 처우도 맞았고 그리고 수사도 받았고. 그런데 노무현이 자, 이 우리 사회를 무슨 수평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수평적 구조를 띠고 있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런데 노무현이 한 것은 그야말로 선전선동, 이렇게 일종의 또 막말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도 받았는데. 그런데 노무현이 마치 큰 나라를 구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노무현 정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떠나서 남한에 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실상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국민들만 아직도 탈북자 김태산 씨보다도 못한 역사 인식,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할 때, 그래서 개돼지들의 나라라고 김태산 씨가 우리의 뼈를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